이어서 제주원 뉴스 보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제주의 꿈 함께 만들어가요. KCTV 제주방송. 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서귀포시 표센맨 가시리의 헌과수원에서 제주소삼 당시 행방불명된 걸로 추정이 되는 유해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과수원은 너문의 기초조사 당시 소삼 때 학살된 희생자 유해가 안매장되었을 거라는 증언광 제보가 이선한 뒤우다. 제주도는 이번이 발견된 유해 시료를 채취하여 서울대학교 빙환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허켄 고람신디양 유해 발견 장소가 지역 주민들의 증언관 고뜨대 넘엉 정식 발굴 작업도 진행하겠습니다. 제주 소삼 유적지 상당수가 사유지렌허는 이유 때문에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사라점쟁 고람스다. KCTV 취재진이 현장을 댕경은 한림읍의 뒷골장성은 소삼 당시 주민광 토벌대를 구분하기 위하여 다운성 땀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아내 지난 2005년 주요 유적지로 지정이 되어 나신 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쟁 고람스다. 조천읍 신촌이 소삼 성터 아울라 관리가 안 되어 성땀 대부분이 몰아지고 일부만 남앙 방치되어 십지다. 이추륵 소삼 유적지 대부분이 행정의 무관심 속에 토지주들의 개발 행위로 막 사라지는 것 닮은 뒤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살 거 아닌가 마심. 제주 소삼강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적은 지역 기자들이 바른 역사 알리기에 혼디 협력하기로 했다. 제주도 기자협회광 대구 경북, 광주 전남, 경남 울산 기자협회 등 니바띠 지역의 기자협회는 요후르기 소삼 평화공원에서 한국현대사의 왜곡 방지관 교육, 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으로 각 지역의 기자협회는 제주 소삼을 비롯하여 대구 228 학생운동광, 마산 3.15 의거, 5.18 민주화운동 등 올바른 현대사의 인식광, 가치관 확립을 위하여 교육광 교류를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경호고 각 사건의 전국화관 고지 가짜뉴스광 역사 왜곡을 방지하는 뒤도 혼디 노력하기로 했마심. 지난 1일부터 만 75살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 제주시는 한라체육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제주시 1도동광 2도동에 거주하는 만 75살 이상의 어르신 2,1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6일 고장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였습니다. 예방접종센터는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2시 고장 운영이 되었신 뒤 접종 후제는 사흘 정도 이상 반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헌댄 거랍니다. 경호국 6일부터 노인시설 마음밭띠에 사는 어르신 800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거란 고람스다. 제주시광 서귀포 양행정시가 어촌개원의 자격을 양도하는 고령해녀신들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직불금 제도를 체험으로 도입하였습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은 조업 경력이 10년이 넘는 만 65살 이상 75살 미만의 해년대양, 어촌개원의 자격을 양도할 경우 행정시로부터 연간 1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된 어촌개원의 자격은 만 55살 이하의 후대 어업인신 뒤 남겨줄 건디양 어촌계 고령화 문제 해소광 신규 해녀 증가고 등 효과도 실거 닮은 게 마심. 자치경찰 운영광 사무를 총괄할 조례안이 요호르기 도의회의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국가경찰광 자치경찰 간의 갈등이 계속 되엄진 고람스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5일 오후 제393회 임시회를 요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한 제주도 자치경찰광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가결하였다.
본회의에 앞상 제주경찰청은 기자들신 뒤 설명허멍 이번 조례안 제정 과정에서 제주도 자치경찰의 독단적인 태도에 아쉬움이 시쟁 골았다. 경원안 제주도 자치경찰이 즉시 보도자료를 내용 국가경찰관 협의를 진행하였진 반박하였신 디양 개고되고 이 문제가 호루속기 풀렸으면 좋구다. 이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바당하는 동파자는 뜻 아닌가요? 바당알은 바다의 돌 아닐까요? 바당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와 하늘 끝이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분선하고 거의 같은 뜻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방파제라든가 아니면 바위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수평선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바닷가는 하늘과 바다가 맞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름이 끼어 있으면 바닷가리 거멍허여 비움직허다 또는 바닷가리 거멍허여 보름불키어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 바닷가로 지는 해 보러 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맞나요? 바닷가로 지는 해 보러 갈까? 너무나 표현을 잘해 주셨습니다. 바닷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아래이기 때문에 가끔 바다 속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닷안이 컴컴하여 오늘 물질 못하켜 할 경우는 바다 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아까처럼 바닷안으로 지는 해 하는 말은 수평선 건너로 지는 해 하는 뜻이기 때문에 표현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기웃기웃을 제주어로 뭐라고 하나요? 기웃기웃인 경우는 기억이 이 모음 앞에 있기 때문에 제주말로 한다라고 하면 지웃지웃 또는 주웃주웃 그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제주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 아파트의 가격이 반등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양시장도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주택보증공사가 걷는 걸 보난 너문들 기준으로 도내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1제곱미터당 520만 원으로 서울 다음으로 빛나대 너임스다. 분양가 상승률도 우리 제주도가 전년보다 31%나 오르멍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 차로 높으된 고람스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민간 택지에서 개발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분한 분양권 전매 제한 취득한 규제가 필요한 것 담댄덜 고람신개마심. 원희룡 도지사는 여호루기 후보들의 고사 등으로 극심한 인물란을 접근한 제6대 감사위원장에 손유원 전 제주도의원을 내정하였다. 손 내정자는 오현고등학교광 제주대학교를 졸업하였신 디양 남녀고의 영어교사를 지낸 후제 지난 90대 도의원으로 활동하멍 부의장고장 지냈수다. 제주도는 조만간 도의회에 감사위원장 임명동의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인 디양 제주도는 그동안 10명 정도의 인사들광 접촉하였신디도 몬따 고사하여분한 두돌가차의 후임자를 초지 못하단 손 전 의원을 내정하였수다. 경원 뒤 내정자가 감사 관련 업무 경험이 우서분한 청문 과정에 논란이 일거 담댄들 고람신개마심. 제주도 교육청이 이번 주부터 원격 수업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탄력적 급식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추룩 탄력적 급식을 시행하는 건 원격 수업을 받는 학생 중엔 밥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하분한 말심게. 현재 우리 제주도에서 밀집도 완화 조치가 시행되는 과대 학교는 35바띈 디양, 이 중엔 신청 인원이 의신 학교 등을 제외한 27바띠 학교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고쿠다 펜한들러십자에